저번에 이어 태연님 분석을 통해 얼굴 갸름해 보이는 법을 알아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태연님 눈썹 디자인의 가장 큰 변화는 일자형에서 세미아치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세미아치형 눈썹은 얼굴형을 갸름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연님은 볼에 볼륨감이 적은 편입니다. 이때 세미아치형 눈썹은 얼굴의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눈썹 두께를 보시면 두께가 두툼하고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일자 눈썹이었는데 최근 얼굴살이 많이 빠지면서 눈썹 두께가 얇아지고 점점 부드러운 곡선을 띠는 샤프한 세미아치형 쉐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태연님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살아나는 포인트는 눈썹 컬러가 예전보다 밝아지고 소프트해졌습니다. 비슷한 얼굴형이신 카리나님과 비교해볼게요. 두 분 모두 광대라인이 완만하고 V라인의 계란형입니다. 카리나님은 일자형 눈썹입니다. 같은 얼굴형인데 왜 서로 다른 눈썹 디자인이 어울릴까요? 눈매와 얼굴 비율 때문입니다. 카리나님은 눈 앞부분에 곡선이 두드러지고 태연님은 눈 전체적으로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리나님은 완전한 일자형 눈썹이, 태연님은 곡선을 띠는 세미아치형 눈썹이 얼굴을 밝혀줍니다. 눈매에 따라 어울리는 디자인은 매우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눈썹 디자인은 인상을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루하우스 뷰티 스타일링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 예정입니다. 꼼꼼하고 알찬 내용들로 준비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알림 신청 잊지 마세요.